2022년도 8월 4일 디지파이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민적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 지금 현재가 9,728원입니다. 9,728원. 이제 곧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8달러를 곧 도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채굴해 드리는, 자, 그동안 국민기업 관성에서 코스피 종가 맞추기,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자, 이렇게 등등등등 종가 맞추기들 하면서 이제 채굴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제 8월 2일 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종가 맞추기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한국판 엑스인피니트 국민기업 관성 KS 월드코인 무료 채굴입니다. 에어드롭이 36주 나왔습니다. 더리치님, 한하게, 바르제리님, 우리, 꿈꾸미님 해가지고. 자,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입니다. 어제 종가가 끝자리가 3248. 끝자리 두 개의 숫자 맞추면 KSW 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 채굴을 했던 이런 게 지금 K 다이아몬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훗날 지금 무료 채굴한 거는요, K 다이아몬드처럼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당 현재가 K 다이아 약만 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공짜 돈이 막 생기는 겁니다. 생태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 4월 2일 날 4월 3일인가요? 4월 2일입니다. 왜또 4월 2일이야? 8월 2일입니다. 제가 노망기가 조금 있어서. 자, 더리치님 끝자리 두개 이렇게 맞춰서요. 8번 8주 무료 채굴했고요. 너와 나 우리님, 자, 8주. 자, 하나개님 당첨돼가지고 8주. 그다음에 바르제리님 8주. 자, 부자 꿈꾸미님 8주. 전부 다 8주 맞췄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이면 40주인데, 58이 40, 40주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58이 40, 40주죠? 40주인데, 잘못 체크했습니다, 제가. 4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밑에 여기 이렇게 다 당첨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무료 채굴하는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월드 프로젝트입니다. 자, KSW 포인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생태계를 확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인 세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 이게 웹3 세상입니다. 자,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블록체인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세상, 그 다음에 웹2, 그리고 웹3 세상,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다. 자,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요, 이미 10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무료로 에어드롭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채굴인데요. 자, 재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재미로 시작을 했는 이 코인이 지금 국민기업 관성,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코스피 종가 맞추기, 그리고 여러분들 뭐 놀러 다녔던 사진, 그 다음에 여행 다녔던 사진, 이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료 채굴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활동하시면 그 활동하신 대가를 이 코인으로 전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매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K 다이아몬드는 이미 상장이 됐고요. KS 월드 코인이 지금 여러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재미삼아 포스트 하나씩 하나씩 쓴게 지금 주당 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엑스인피니티처럼 이렇게, 엑스인피니티가 뭡니까? 주당 몇십 원짜리가 22만 원까지 올라갔던 코인 아닙니까? 작년에 베트남에서 전 국민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코인, 이 게임기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돈 주고 사면 비싸게 사면 살수록 이 코인이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엑시 인피니트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22만 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채굴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채굴기를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기세도 필요 없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수익 모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인의 가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생태계를 확장시켜주는 게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욕심을 내시는 거죠. 포스트 하나 쓸때 10배를 받겠다. 포스트 하나 쓸때 7배를 받겠다. 자, 그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영업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자, 코인의 가치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 있다. 이로써 국민기업 관성의 KS 월드코인의 영업이익과 수익 모듈이 확정이 됐습니다. 채굴기 구입하시고, 그리고 채굴카페 50만 원 주고, 들어오시면 이게 국민기업 관성 KS 월드코인의 영업이익이다. 자, KS 월드코인의 가치가 영업이익이 100%입니다. 유지비용이 저 혼자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채굴이 됐던 이 마이카페 그리고 채굴기. 자, 이 돈이 모이고 모여서 금융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왼쪽에 이 선물 옵션 이 수익률을 보십시오. 주식 플러스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번 수익금이 어느 날 갑자기 KS 월드코인의 가치와 연동이 되는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이 KS 월드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는가.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단몇 분의 포스트를 쓰면서 매일 최대 100개의 KS 월드코인을 채굴하실 수 있는 이런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재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여기에다가 심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의 KS 월드 프로젝트입니다. 자, KS 다이아몬드 하고 그 다음에 KS 월드코인의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과 시간이 전부 다 돈으로 환산되는 자, 이런 프로젝트가 KS 월드콘으로 지금 이제 무료 채굴 그리고 에어드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굳이 돈이 없어도 돈을 투자를 안 해도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에어드롭 플러스 그 다음에 포스트 하루 최대 3개씩 무료로 여러분들이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재미삼아서 채굴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도 하늘의 운을 닿은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 와봐야 저 부담갑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자, 8월 2일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이게 이더리움 종가입니다. 끝자리 3248. 자, 그렇게 해서 3248 무료 채굴 40주, 5820 40주 채굴됐다.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K 다이아몬드가 상장됐듯이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9,739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9,739원, 만 원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40만 원이 다 여러분들 수익이다. 자, 열심히 국내에서 활동해서 해외 거래소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주민들 돈을 뺏어 먹고 싶으신 분은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무료 채굴하시고, 그 다음에 욕심나시면 채굴기 구입하셔서 하루에 100개씩, 채굴하십시오. 이제, 상장이 될 겁니다. 자, 열심히 채굴하시기 바랍니다.